자, 본문 그 2에 자,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내용 설명부터 할게요. 자, what 잠깐만요. 내용 좀 보고요. 자, what do animals have to do with English language? 무엇이 자, 주어는 여기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은 have to do with. 자, 여기 부분에 여러분 좀 알아야 될 단어. have to do with인데, 자, 우리가 단어 시험에서 단어 공부할 때 했을 것 같은데, have, 우리가 something to do with란 말은요. 자, 일단 A와 B의 관계입니다. A는 B와 관계가 있다.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 something 부분이 지금 우리 책에서는 바로 뭐, what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A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 동물들이죠. 동물들은 바로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동물들은 B는 뒤에 나와 있는 이게 되겠죠. 자, 동물들은 영어라는 언어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표현 잘 알아두셔야겠죠? 물론 여기에 nothing이라고 써버리면 어떤 뜻이 될까요? have nothing to do with는.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을 쓸 때, nothing 쓰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영어라는 언어는, 동물들은 영어라는 언어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답은요, whole, a lot, 아주 많다라는 말로 사용을 했죠. 자, you will be surprised. 당신은 놀람을 받게 될 거다라는, 우리 이제 좀 이따 문법할 때 볼게요. 자, 왜 놀람을 받게 되느냐? 알게 되어서 놀라게 될 것이다. 단지, how many, 얼마나 많은 English expressions. 뭐가? 영어 표현들이, 자, involve란 단어 기억나세요? involve. 뭔가를 포함하답니다. 포함하다. 글씨가 엉망이네. 뭔가를 포함하다. 자, 얼마나 많은 영어의 표현들이 동물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너는 엄청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봐야 될좀 문법들 위에 부분은 방금 설명을 했고, 자, 일단 첫 번째 surprised란 단어, 우리가 이제 이 단어에 밑줄 쳐놓고 이거랑 무엇과 대조를 많이 합니까? surprising이죠. surprising과 surprised 중에 뭐 골라야 되는 경우 생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ed가 붙는 경우는 이 문장의 주어인 너가 이거를 받느냐 아니면 서프라이징은 주느냐입니다. 너는 놀랐다는 말은 놀람을 받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라는 ed가 들어가야 되겠고, 두 번째 문법은요, 너우라는 단어의 앞에 to 부정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to 부정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에 여기에 쓰이는 to 부정사는요, 보다시피 부사입니다. 부사로 원막이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낼 때 쓰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해석을 해보면, 너는요, 알게 되기 때문에 놀랄 것이다는 뜻입니다. 알게 되기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사실 요것들 다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그냥 여기다 바로 정리하니까 여러분 아래다 적으세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뒤에 부분은 얼마나 많은 영어 표현들은 이라는 게이 문장의 의문사이자 주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로 포함하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사실 이거는 설명 안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그래서 단지 얼마나 많은 영어의 표현들이 동물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두 번째, consider란 단어 뜻이 뭡니까? 고려하다 또는 생각하다는 뜻이지? 생각하다.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이거 명령문이죠. 뭐해라? 생각해봐라. some of는 뭐뭐 중에제 뭐 중에 더 fascinating way 아주 fascinating은 매력을 주는 이란 뜻입니다. 아주 흥미를 주는 그러한 방법들 중에 some 먼저 항상 이렇게 어부가 있는 경우는 앞에 거 먼저 해석 그리고 뒤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매혹적인 또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방법들 중에서 일부를 생각해봐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in which는 앞에 있는 이 방법을 꾸며주는 말로 이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입니까? 방법들에서 동물들이 자, involve 아까 기억나요? 앞에 나왔는데 involve는 뭔가를 포함하답니다. 자, involve는 제대로 말하면 포함시키다죠? 근데 지금 여기 문장은 보다시피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이죠, 수동. 그럼 포함 되다죠. 그죠? 자, 그래서 동물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포함되는 겁니다. 자, everyday English는 일상 영어 속에 자, 그럼 다시 해석을 제대로 해보면 생각해봐라. 자, 아주 놀라운 방법들 중에 몇 개를 그 놀라운 방법들이란 게 어떤 방법들? 동물들이 일상적인 영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방식들 그런 놀라운 흥미를 주는 방식들 중에 몇 개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라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문법 중에 좀 중요시 봐야 될 거. 자, 일단 지울게요. 자, 첫 번째는 이 fascinating입니다. 아까 앞에 나와 있던 이 surprising과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영어에서 이렇게 물론 지금 그대로 쓰겠습니다. fascinating이라고 ing가 붙는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거를 주는이라고 씁니다. 반면에 이것과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fascinated라는 형태는 ed가 붙는 경우 ing가 아니고 이때는 이거를 받는의 뜻입니다. 자, 이때는 왜 ing가 붙느냐? 이게 꾸미는 건 앞뒤에 있는 방식입니다. 방식이 어떤 방법들이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ng가 붙는 겁니다. 위의 문장은 이 surprise란 단어의 핵심은 바로 넙니다. 당신이 놀라움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ed가 붙는 거야. 이거 표현 구분 잘하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 아주 놀라움을 주는 그러한 방식들이라고 이때 ing가 쓰인 형태고. 그 다음 여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in which인데, 시험에서는 이거하고 만약 그냥 which하고 어떤 것 중에 골라라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앞에가 전치사 in이 붙을 수 있는 방법은, 이유는, 자, 아래다 적어 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좀 길게 쓸게요, 여기는. 자, some of the way, the fascinating ways까지란 문장이 하나 있을 겁니다. 중간에 요거 그냥 빼버렸어요. 요거 이 들어갔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다음 것 같아요. 이 원래 두 문장이 합해진 거예요. 자, 동물들이 are involved.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In 매일 일상적인 everyday English. 매일 일상적인 영어 소개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바로 in 이러한 방식으로. 자, 지금 여기에서 이 the ways하고 뒤에 있는 the ways가 겹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지금 두 개의 문장을 합하려면, 보다시피 이두 문장 사이에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써요.
관계대명사를 잘 모르시는 분은 선생님한테 이거 끝나고 나한테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래요. 자, 관계대명사는 해야 될첫 번째가 이 앞에 겹치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불러요. 이 선행사와 겹치는 단어 여기서 뒤에 있죠. 요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생략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생략을 합니다. 겹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생략을 함과 동시에 여기 부분에다가 뭘 써요? 관계대명사를 쓰죠. 그런데 이 선행사라고 하는 이 외인은 사물에 해당되죠. 사람이 아니죠. 사물이면 우리가 선행사가 이렇게 사물인 경우 쓸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위치예요, 위치. 그리고 대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넣을 수 있는 것은 위치와 그리고 대시 존재를 하죠. 자,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해버리면 이두 문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뒤에 남아있는 인이에요. 얘를 그냥 뒤에 놔둬버리니까 뭔가 문장이 끝이 나는 느낌이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얘를 이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 앞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 아래 요거 지울게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여기 부분을 확대해서 해석합시다. in, which, 또는 in, 대시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쓰여 있어요. 자, 그러면 in, which는 지금 우리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형태가 이래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뒤에 있던 전치사가 이렇게 앞으로 와서, 원래는 여기 뒤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in, that은 만약에 쓰인다면 이건 불가능하죠. 이유는 왜?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은 특징적인 게이 앞에 뭘못 써요. 전치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that은 쓸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는 in which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that으로 바꾼다. 그럼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된다는 그 얘기까지. 자, 사용을 했고. 자, 아래 가겠습니다. 자, let's begin.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무엇과 함께? 자, basic은 기본적인, linguistic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뭡니까? 나와 있나요, 이게? 언어적인 process. 바로 과정이죠. 기본적인 언어 과정과 함께. 자, 우리가 기본적인 언어 어떤 그런 과정 또는 방식과 함께 시작해 봅시다. 이제 어떤 비유를 하려는가 봐요. 자, 그런데 이 언어의 기본적인 어떤 그 과정이라는 것을 뒤에 다른 말로 뭐라 썼어요? 뒤에 analogy라고 썼습니다. 얘와 뒤에 있는 이두 개는 그렇죠. 동격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이 analogy라는 단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굳이 알아야 된다면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 비유라고 하죠. 비유법. 바로 비유라는 거, 비유. 무엇과 무엇이 비슷한 점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 이 비유라는 거,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겠죠? 이 비유라는 이 언어적인 과정과 함께 시작해 봅시다. 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자, 하나의 이 비유라는 것은 일종의 뭐다? 자, 요 부분도 알아야겠죠? Comparison. Comparison, 우리 이거 외우라 그랬는데. 그렇죠.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이건 일종의 비교입니다. 그런데 between은 뭐뭐 사이니까 무엇 사이에? two things, 두 가지의 것들 사이에 비교를 우리가 analogy라고 합니다. 정리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 쉽게 말해서 여기서 배우고 있는 analogy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일종의 comparison이다 라고 딱 알아둬야 돼요. 둘 다의 의미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다 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제 애널러지는 우리나라 이제 말로는 비유법 할때그 비유라는 말을 쓸때 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아주 convenient, convenient 뜻이 뭡니까? 편리한이죠. 편리한 어떤 방식입니다. 뭐에게? for language이니까 언어가 to create 만들어낸다 뜻이죠. 새로운 meanings가 뭐예요? meanings. 그죠? 의미입니다. 의미. meaning이라는 게 이렇게 s가 들어가는 형태면 명사죠. 이렇게 의미들이라고 쓸게요.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편리한 방식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언어너지다라는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문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 부분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서 볼 만한 다른 거는 딱히 있진 않아요. 바로 여기 부분. 자, 우리가 이 to 부정사 있죠? to 부정사. 자, 말 그대로 뭔가를 새로운 언어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다. 근데 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누구냔 말이에요. 이것에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이거를 의미상의 주어라 그러죠. 의미상의 주어란 거는 이 만들어낸다는 행동을 누가 하냐는 거야. 이 책, 이 문장 안에서. 바로 이 언어라는 것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to create라는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이 language입니다. 이렇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 쓸 때는 그 의미상의 주어 앞에다 반드시 전치사 for나 또는 of를 사용하죠. 자, 우리가 이제 문법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 of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앞에 바로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사람의 성격이나 또는 성질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용사가 들어갔을 때만 씁니다. convenient way라는 이 단어는 지금 사람 성격과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냥 for를 써야 되는데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착하다라는 nice나 친절하다는 kind나 또는 뭐그막그 polite 그렇죠. 예의 바르다 이런 식의 것들이 만약에 요 앞에 요 자리에 들어가 있다면 of를 쓰겠죠. 자, 요 부분까지. 자, 일단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동물들은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혹시 녹화가 안 되나 했어요. 자, 가겠습니다. 동물들은 자, are used라는 것은 수동태로 이용되어집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은 자, familiar, be familiar to는 누구누구에게 익숙하다란 뜻이죠. 일단 외워야지. 모두에게 그들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바로 동물들이죠. 자, by way of니까. by way of는 우리 책에 나와 있나요? 단어장에? 확인 안 해봤는데. 그래, 나와 있네. 그 by way of는 우리가 어떤 뜻입니까? 무엇무엇의 형태로란 뜻이죠. way가 방법이니까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라고 쓰이는 수거입니다. by way of 그럼 어떤 방법으로 바로 앞에 나왔던 analogy라죠. 바로 비유라는 비유법이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자 뭐가 animal expression 동물들에 관련된 표현들이 자 draw는 단어장에 나와 있을 텐데, draw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잘못이 아니고 첫 번째, 그리다는 뜻이 있어요. 뭔가를 그리다. 하지만 우리 책에서는 그리다가 아니고, 끌어내다. 끌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뭐, draw on 하면은, 뭔가를 끌어내다라는 뜻이면 되겠지. 전치사 on이 들어간 것까지 알면 좋아요. 자, 다시 합니다. 이 동물들의 표현들은 뭘 끌어내느냐? 이 단어. similarity. 자, 이 단어. 자, 중요하죠. 왜냐면은 similar가 형용사로 유사한, 비슷한이란 뜻이에요. 이것의 명사입니다. similarity.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모양이 이렇게 바뀐 거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i에서 붙어서 유사점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글씨 좀 이상하게 얘기하세요. 빨리 쓰다 보니까 뭔 영광물비가 밖에서 나오네. 자, 미안해. 우리 집 선생님 집에 사는 거라 앞에서 뭐 누가 지나고 그러면 다 들리네. 자, 하하, 가겠습니다. 다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음 같죠? 다시 보겠습니다. 잠깐 끊을게요. 아, 영광물비 진짜. 자, 영광물비 지나갔습니다. 그 차. 자, 다시 볼게요. 자, 정리해 보면. 동물들은 이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아주 뭐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누구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익숙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용합니다.
그리고 by way of니까 어떤 방법에 의하여? 비유라는 방법에 의해 동물 표현이라는 거, 이 동물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다? draw on, 끌어내다. 뭐를요? The similarity, 유사성들을 끌어냅니다. between은 뭐뭐 사이에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동물과 인간들 사이에 그러한 유사점들을 끌어낸다. 라는 부분. 선생님이 이 표현 쓴 이거 유사점이라는 부분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외워놓으세요. 빈칸 넣기로 얼마든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인간과 동물 사이에 밑줄을 끌어내기 위한다. 그럼 이 밑줄에 들어가는 게 뭐냐? 유사성이겠죠? 라는 거. 단어로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잠시만, 혹시 앞에 빠뜨린 게 있는지 보고. 따로 있진 않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서술형 대비라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어 배열을 주고 예를 들면 문장을 완성을 하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일단 해석 먼저 합시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Who are not courageous. 자, courageous란 것은 용기가 있는이라는 단어죠. 용기 있는. 그러니까 용기가 이때는 있다 없다.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은 아, cold 부르다가 아니고 불리웁니다. 뭐라고? 치킨 우리가 닭이라고. 자, while이란 단어는 여러분 알고 계셨던 while은 첫 번째 뭔가 하는 동안에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반면에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책에서는 반면에란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 brave leaders. Brave는 여기 앞에 있는 courageous란 단어랑 같은 뜻이야. 용기 있는 지도자들은 are sad. Sad는 말, say 과거 분사인데 이 지도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하여 이렇게 말되어지는 거죠. 자기들이 자기가 라이언 할트라고 말하진 않겠죠? 라고 말되어집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그 brave한 용기 있는 그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되어지나 to be 이다라고 lion-hearted 말 그대로 lion-hearted 한 사람이라고 말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마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내면 여기까지를 아마 문장 배열을 내던가 할수 있다라고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그 부분이에요. 자, 다음 문장. In most cases, case란 말은 경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It is not hard. 그거는 뭐다? 쉽지가 않습니다. 뭐가요? To see. 자, 이때 to see는 보는 것이지. 보는 것.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가 보는 것인데, 뭐, 그 로직이란 것은 뭡니까? 로직은. 그 논리란 단어, 논리. 논리. 논리라는 것은, 논리를 보는 게 어렵지 않다. behind, 뭐뭐 뒤이니까. 그 comparison 앞에만 나왔죠? 비교하는 것들 뒤에 숨겨져 있는 바로 논리에 대하여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요 부분이 지금 나와 있고, 여기가 조금 되게 어려운 문법이에요. 자기가 여기 문법 부분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은 알아들으시고, 모르는 거는 선생님한테 따로 물어보세요. 자, 일단 정리를 해드릴 테니 잘 보십시오. 이거는 꽤 어려워요, 여기 부분은. 자, 일단 정리 다 하셨어야 돼요. 이 앞에까지는. 자, 뭐냐면 첫 번째는 간단한 겁니다. 바로 이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하는데 알다시피 관계대명사는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선행사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who부터 어디까지? 이 courageous까지가 이 who라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꾸며주는 그런 문장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따로 떼어서 말하죠. 이거를 뭐라고? 관계사 절이라고.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문장에서 일종의 뭡니까? 삽입돼 들어간 겁니다. 삽입돼 들어간 거기 때문에 문장이 구조에는 역할을 끼치지 않아요. 이건 해석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용기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문장이 맨 처음에 썼으니까 주어예요. 자, 그럼 동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게 동사죠. 자, 이런 사람들은 부르는 게 아니고 이때는 수동태로 불리우죠. 뭐라고? 바로 치킨, 닭이라고 이렇게 쓰이는 거 지금 투부정사
동사가 주어랑, 아이고, 다른 색깔 할게요.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쓰인다는 거. 그리고 중간에 지금 후부터 크레이지스칸 들어가 있으니까 문장의 배열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단어, while이란 단어, 빈칸 넣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반면에, 자, 문제는 여기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 부분. 자, 학교에서 이걸 설명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부분을 선생님 적어 놓을게요. 자, brave readers are said to be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are said라는 것은 비동사 플러스 PP 문장이에요. 자,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탄생됐는지 얘기할게요. 그냥 수동태라는 거는 보다시피 이 문장이 얘가 원래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 맨 뒤에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가 지금 여기 없어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일 때 쓰니까 이렇게 쓰인 거예요. 원래는 사람들은 people. 자, 이 부분 이렇게 바꾸죠.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대수로 만들어져 있었을 겁니다. That. 자, 뭐라고? 그 brave leaders는 are lion hearted. 원래는 이 문장이었을 거예요. 해석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용감한 지도자들은 lion hearted라고 그심뭐 닭의 뭐 뭐지 저기 용감한 뭐지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다라고 요렇게 사람들은 했다라는 이 문장을 일종의 지금 보다시피 수동태로 바꾼 겁니다. 수동태. 수동태로 바꾸려면 일단 이 문장이 보다시피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때 people은 어떻게 되는 맨 뒤로 보내져서 by people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이 올라 다시 앞으로 와야 되는 이 주어 자리로 와야 되는 게 사실 이 that 아래에 있는 이 전체예요. 이게 이리 가야 돼요. 자, 뭐 쉽게 말해서 지금 요 문장이 이 앞으로 와야 된다라는. 그럼 굉장히 길죠. 일단 너무 기니까 적진 않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that부터 lion hearted까지는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동사는 그런 거 돼. is가 됩니다. is said. 그리고 by people만 남는 형태. 그런데 뭐냐면 너무 주어가 길어요 지금. 그래서 이쪽 부분을 가짜 주어인 it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만들어지는 문장이 it is said. 그거는 말되어진다. 그럼 진짜 주어는 어떻게? 이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적어야 돼요. 뭐라고? that이라고. 누가? brave readers are Lion Hearted라고 이렇게 이제 보다시피 뭐가 만들어집니까? 수동태가 만들어집니다. 아직 우리가 원하는 이 문장까지는 안 왔어요. 이 문장하고 좀 비교고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제대로 말하면 3번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 시험에서는 자, 우리가 여기 뒤에 있는 대절 뒤에 있는 더 브레이브 리더스를 문장 앞으로 보내보자 라고 해서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brave readers로 시작하는 수동태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그럼 뒤에는 보다시피 비동사 플러스 PP가 들어가야 되는데 readers는 여러 명이죠. 그때는 이제는 is가 아니고 are said가 만들어져요. 자, 지금 어디까지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that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문장과 또 하나의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어가 앞에 문장을 옮겨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 주어가 없다는 내용은 더 이상 얘는 문장이라는 것을 구성할 만한 요소가 하나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 순간 that은 어떻게 돼야 돼? 사라지게 돼요. that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 문장에 있는 that도 사라졌고 brave도 bravery도 사라져 버렸어요.
자, 원래 들어가 있었던,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됐던 대도 없어졌고, 그 뒤에 주어도 없는. 그럼 남은 것만 뒤로 보내겠죠. 아, 라이온 헐티드란 곳을 이리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동사가 쓰였는데, 여기에 또 아라는 동사를 쓰는 건 불가능해요. 영어에서 동사는 하나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를 무엇으로? 투부 정사로 바꿔서 동사가 될수 없으니까. 그러면 be 동사니까, to be 남은 부분. lion hearted라는 형태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바로 요 내용이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 걱정하는 건 나는 이거 우리 투부정사 예전에 중학교 때할 때도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꼭 나한테 이 부분 끝나고 와서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이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본문 1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은 좀 어렵습니다.